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현재 경남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당분간 낮엔 무더위가 밤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 컨디션 조절을 잘하셔야겠고요. 소나기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어제는 마치 태풍이라도 온 것처럼 굵직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산청과 합천의 경우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세찬비가 쏟아졌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나게 있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휴가지에서 피서 즐기는 분들은 계곡물이나 강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체로 24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 넘게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낮 동안 열기는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창녕과 밀양 34도, 창원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여름 열기가 가득하겠습니다. 진주 23도로 시작해 산청 33도, 합천과 하동 34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 특히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